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비십니다. 오늘은 제 영혼을 갈아서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벨 공주님 머랭 쿠키를 만들어 봤어요. 여느 때처럼 흰자에 설탕을 넣은 후에 뜨거운 물에 중탕해 줍니다. 섞어주고 나서 온도를 체크하는 척 하면서 새로 산 온도계도 한번 자랑해주고 손으로 만졌을 때 설탕 알갱이가 안 만져질 정도까지 중탕해주시면 됩니다. 중고속으로 휘핑해준 다음에 슈가 파우더 40g을 채쳐서 넣고 바닐라 익스트랙 한 티스푼도 잘 넣은 다음에 섞어줍니다. 뿅! 이제 머랭을 조금 덜어서 연한 순서대로 색소를 섞어줄게요. 벨 공주님은 그래도 색소가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한 6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내가 제일 지루한 순간이라서 노래 들으면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장범준님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색소를 다 넣었으면 노란색으로 벨 공주님의 원피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2단으로 쌓아 올릴 거기 때문에 큰 원형 하나를 파이핑해서 그 위에 작은 원형을 또 파이핑해 주시고. 근데 이쯤에서 미리 변명을 한번 하자면 제가 머랭쿠키 만들 때 주로 피규어 이미지를 참고하고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이 피규어 벨이 입고 있는 원피스가 너무 이뻐서 따라해보려고. 아, 만들려면 우선 이 라인들을 잡아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중심선들을 먼저 잡고 있는 누비님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이사이 주름들을 채워주면 풍성하게 느껴지겠지? 하면서 주름들을 잡으려고 한 건데 왠지 거미 같은 느낌? 이 정도면 저 피규어도 비웃겠어요. 자, 연습을 끝내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주기 시작할게요. 파이핑하는 법을 조금 바꿔서 중심선들을 점들로 수정해줬어요. 동선한 무게 대각선까지 딱 찍어주시고 곡선으로 점들을 샥샥 연결해줍니다. 허리 부분도 심심하니까 허리띠를 넣어서 한번 꾸며주시고 이쯤 되면 이제 참고 피규어는 접어두고 제 맘대로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복잡스러운 게 화려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서 곡선들로 이제 원피스의 주름들을 표현하면서 마구잡이로 꾸며줍니다. 원피스의 팔 부분도 짜끔하게 만들어주시고 곡선 파티를 또 시작하는 거죠. 치마 끝자락이 저렇게 봉긋하게 마무리된 것도 귀여운데요. 조금 더 팔랑거리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추가로 펼쳐서 만들어 볼게요. 끝자락에 주황색 머랭을 삥 둘러서 한번 포인트를 더해주시고, 원피스의 목 부분도 화려하게 장식해 줍니다. 진한 빨강색으로 점을 찍어서 포인트 장식을 표현해 봤는데, 색깔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앙증맞은 팔도 잊지 말고 파이핑 해주시고, 저 도트 무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치맛자락 끝단에 붉은 무늬를 추가로 장식해줬어요. 몸통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몸통 위에 올릴 얼굴을 만들어줄게요. 몸통의 어깨 넓이랑 머리 지름이랑 어느 정도 크기가 비슷해야지 어색하지 않고 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로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주시고 갈색 머랭으로 헤어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한 올씩 잡아주면서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뒷부분도 빠짐없이 채워서 색칠해주시고 한번더 앞머리와 옆머리를 두텁게 파이핑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줄게요. 앞머리를 만들 때는 볼록하고 최대한 풍성해 보이게. 디즈니 공주님들은 머리 헤어스타일에서도 조금씩 개성이 느껴지는데, 벨은 뒷머리를 묶고 있는 형식이어서 노란색 머랭으로 머리끈을 만들어준 다음에 묶인 머리를 표현해 줄게요. 귀와 코를 조심스럽게 콕콕 파이핑해 주시고, 귀 끝에 귀걸이도 살짝 만들어 주시고, 눈썹은 머리카락 색깔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줘야지 싸나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얼굴도 완성.
한 번 더 살짝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추가로 만들어줍니다. 미녀와 야수의 상징되는 것 중 하나가 시들지 않은 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드레스 밑부분에도 꽃무늬를 만들어봤어요. 80도에서 30분 정도 구워주시면 이렇게 얼굴만 싹 떼어낼 수가 있는데 떼어낸 얼굴에다가 연한 살구색 머랭을 살짝 파이핑해서 몸통과 합체시켜줍니다. 이렇게 붙이시고 다시 80도씨에서 2시간 정도 구워주시면 누빗의 영혼을 담은 벨 머랭 쿠키 완성입니다. 뒷모습도 짠! 이렇게 완성했을 때 이쁘게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하네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